안병일 TV 공감 플러스 천하제일 풍경 속으로 떠나는 여행 스케치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병일 TV 공감 플러스는 유튜브 종합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어차피 음식 사가지고 여기 와서 자기도 어차피 여기 올 건데. 그래도 된다고 어제 그러면... 안 돌아다녔어. 응, 그 동네 돌아다닐 거라고 해가지고. 아, 그 동네 왜 돌아다녀? 우리는 나는 딱 씻으면 안 나와. 네, 아무 데서 자는 잘 잤어. 맞아요. 잘 잤어, 자. 맞아요. 공감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스케치. 아, 오늘의 여행지는 설악산입니다. 제가 지금 그 설악산에 나와있는데요. 그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설악산 문선입니다. 진짜 멋지다 설악산. 좀 추울 거라도 일단 정확한데요. 올라가면 땀나고 괜찮아. 이런 날씨가 땀인 것 같아. 땀이 이게 봄 날씨인데. 네, 옛날에 옛날 4월 날씨인데 이게. 그죠. 요즘엔 어떠는 게? 여름하면 아니면 겨울이니? 아니 여기 다 세계면 있고 있느냐고. 정준아, 이게 좋아. 아, 오늘 포항산 코스는요 설악동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매표소 지나 비룡교 건너 육단폭포, 출렁다리, 비룡폭포, 토항성폭포 전망대까지 다녀오는 6km의 약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지금 토항성 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작년 수해로 인해서 폭포가 덜 됐는가 봅니다. 임시 개방을 했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토항성 폭포로 올라가다가 처음 만나는 폭포인데요. 멋지다. 6단 폭포는 6개의 소와 폭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올라가면서 다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공중에서 볼 때는 잘 보이는데 걸어 올라가면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악산 소공원에서 출발해서 약 50여 분 지났는데요. 6단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토항성 폭포 전망대까지는 약 800m를 더 가야 됩니다. 토항성 가는 길은 지금 처음에는 이제 평지길을 걷듯이 왔는데 계곡에 접어들이면서 이런 난계단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올 때 힘은 들어요. 하지만 너무 절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그 아름다움이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올라오다 보면 피곤함, 힘듦 싹 사라집니다. 설악산 6단 폭포를 건너는 출렁다리는 32년 만에 보건대 2014년 7월 22일 개통했는데 길이가 43m, 폭은 1.5m의 현수교 형태다. 구름다리 아래 길이 18m의 목재 아치교를 설치 구름다리로 가는 95m 길이의 탐방로를 신설했다. 6단 폭포 구름다리는 1965년 한 주민이 개인 재산을 들여 길이 42m, 폭 1.2m의 흔들다리로 만들어 1981년 11월 폐쇄되기까지 16년 4개월 동안 설악산의 명물로 관광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토항성 폭포를 품고 있는 설악산은 태백산맥에 있는 강원도의 명산으로 속초시와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에 걸쳐 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에 속했지만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수복한 지역이다.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거대한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척추 부분에 금강산과 약간 떨어진 채 있다. 하필이면 척추 부분에 아름다운 두산이 있고 두산의 중간쯤에 휴전선이 지난다. 한국전쟁 때 북군이 여기가 금강산인 줄 알고 더 진격을 안 했다는 농담도 있다. 그런데 금강산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금강산과 설악산은 본래 같은 산인데 구분한 것이다. 산행 시작 1시간 15분 비룡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놀며 쉬며 천천히 오르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비룡폭포는 통풀에 있으며 폭포의 높이가 16m, 경사도는 44도다. 그리고 폭포가 위치한 지점의 해발고도는 370m, 호의 넓이는 약 16m다. 전설에 의하면 폭포에 사는 네발 달린 용에게 천년을 바쳐 용을 하늘로 올려보냄으로써 심한 가뭄을 면했다고 해서 비룡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한다. 토항성 폭포는요, 외설악 노적봉 남쪽 토항골에 있는데요, 하체봉에서 흘러내린 물이 칠성봉을 끼고 돌아 흘러내린답니다. 높이는 320m, 3단 연폭이고요. 폭포의 물은 비룡폭포, 6단 폭포와 합류하여 쌍천으로 흐른답니다. 상단이 150m, 중단이 80m, 하단이 90m입니다. 나도 이름을 눈물폭포라고 지어줄게. 미리 짓죠 뭐. 비룡이. 눈물폭포. 비룡폭포 위에 서포트. 앉아서 산멍이 산멍. 야, 물멍이 있는데 산멍 때리고 무아지경이. 아 산멍. 산멍을 때리고 멍하니 산 바라보면서 원산 바라보며 하늘에 구름 떠가는 걸 보며 무개념. 어? 시한표 생각났어. 무개념.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 하늘과 구름 떠 있고. 아 그런 것도 인사. 강물에는 산산이 떠 있고. 아. 하늘에 봐. 진짜 그리고 왜 그 거래사도 하늘 아래 내쉬어갈 곳이 어디 없더냐. 그래, 내쉬어갈 곳이 없더냐. 여기서 쉬어가면 돼. 하늘 아래는 어디나 다 쉬어갈 수 있어. 받아 적어야 돼. 좋은 얘기야. 저게 폭포구만, 뭐 폭포가 안 보여. 이게 비가 오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무서워. 토항성 폭포는 설악산을 대표하는 3대 폭포 가운데 하나로 신광폭포라고도 한다. 폭포의 이름은 땅의 기운이 왕성하지 않으면 기암괴봉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오행설에서 유래했다. 어디 갔어? 병강이 어떻게 됐지? 아, 안 되는데? 아니요, 가라, 차라. 아, 어디가 폭포가 있나, 저거? 너무 이뻐. 날라는데, 저 물 내려오면 엄청 좋겠다. 일단, 2단. 혼자 시기 절도 흔하네 이거. 그러니까. 귀엽다. 뭐 내가 귀여운 거 뭐 새삼스럽나요? 아유 호두 저 손에 들고 먹는 거 봐. 신기하네. 칠성봉의 북쪽 계곡에서 발원한 물이 토항골을 이루어 북동쪽으로 흐르면서 비룡폭포, 육단폭포를 이루고 쌍천에 합류한다. 폭포를 둘러싼 석가봉, 노적봉, 문주봉, 보현봉, 문필봉 일대가 첨예한 급경사면을 이루고 병풍처럼 둘러싼 바위벽 한가운데로 폭포수가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다. 특히 겨울철 폭포의 빙벽은 국내외 산악인들의 등반 코스이기도 하다. 설악동 소공원에서 비룡폭포까지 2.4km의 기존 탐방로를 약 400m 연장하여 토항성 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전망대를 설치했는데 이곳을 연중 개방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내 10개의 명승 중 출입이 통제된 3개의 명소 중 하나다. 토항성 폭포 가는 길에 금강소나무, 사람주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나무에는 이름과 설명이 되어 있어 나무들을 살펴보며 걷는다면 좋을 것 같다. 조선시대의 학자 성혜응은 기관동 산수에서 기이하고 웅장한 토항성 폭포의 모습을 묘사했고
김창흡의 설악 일기에는 토항성 폭포가 중국의 여산보다 낮다고 표현하고 있다. 선녀의 비단옷을 펼쳐놓은 듯한 토항성 폭포의 비경은 2011년 국립공원 백경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13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 제96호로 지정되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간플러스 여행스케치 제56화 토항성 폭포를 오르다였습니다.